지난 7월 19일 생방송 특설 무대가 마련된 인천 삼산체육관. 문자 투표는 일주일간의 온라인 투표수에 비례 문자 한 건당 7표로 집계가 됩니다. 그만큼 문자 투표의 위력 대단하겠죠. 보통 시청자 문자 투표가 진행될 경우 부조정실에 문자 투표를 담당하는 제작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프로듀스 X101 부조정실에는 그 제작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조에는 컷 넘기는 PD가 한 명 있고 또 계산하는 PD도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계산하는 PD님은 현장 그 부조에는 없었어요. 아 그러면 계산하는 PD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럼 투표 결과를 문자로 받는 건가요? 그 PD가 어떤 장소에서 보낸 숫자를? 그렇죠. 1위부터 11위까지가 문자로 온 거를 자막 치는 분께 보여준 거예요 그 문자를요? 그렇죠. 그 숫자가 틀린지 아닌지 저는 모르니까. 확인하고요. 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 벌벌 떨어가면서 했죠. 문자 투표를 담당한 PD가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결과를 보내왔고 그것을 그대로 자막으로 쳐서 방송 화면에 내보냈다는 것. 그렇다면 투표 결과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메인 PD님은 그 현장에 계셨고 그 꾸준히 문자 투표를 담당했던 PD님이 한 명 있었어요. 외주에 맡겨온자가 아니고 또 직원이기도 했고 여자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셔서 그냥 그분한테 맡긴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듀스 48인가? 거기서 데려오셨다고 들었는데. 최종 방송 때까지 총 4번의 순위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투표 집계를 했던 제작진은 딱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투표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어떤 방에서 혼자 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혼자서 좀 예민하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온라인 투표든 문자 투표든 그 결과는 다른 제작진에게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됐다고 합니다. 결과를 저희는 사진으로 받았거든요, 미리. 아, 사진으로요? 네. 혹시 그 사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 저희 거의 다 지워졌어요. 저희가 받고 다 지워가지고 또 지운 걸 확인을 하셨거든요. 아, 왜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PD님들이 소수만 알기를 원해가지고 좀 워낙 예민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하고 지워 이래서 저희도 좀 꺼림칙해서 지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다른 제작진들은 어떤 의심도 못했을까요? 왜 등수가 이렇게 나왔지? 이런 입장이었지. 아,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투표 집계를 담당했던 PD에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피디님이 몸이 안 좋다고 안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좀 그렇게 되셔서 그 뒤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PD와 함께 일했던 제작진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했다면 분명히 안인영 PD님은 고치지 않았을까. 분명히 왜냐하면 좀 메인 PD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PD님에게는 절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그 안진영 PD님은 이제 원부터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라면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안준영 PD가 하나에서 열까지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것. 그런데 왜 그는 굳이 투표 조작이라는 무리수를 써야 했을까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이 뽑으신 국민 프로듀서의 손으로 뽑는 아이돌. 국민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안피디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의 대표 콘셉트 국민 프로듀서. 국민 프로듀서 대표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나라고 나 스스로 생각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사실 이런 편집점 같은 경우에 시청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PD의 제안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걸 극복한
사람임에서 우리가 더 영업하고 그냥 투표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팬 모금도 했고요. 지하철 광고 모금도 해서 국민 프로듀서라고 이름 붙여진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해 석 달 내내 연습생 못지않게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표를 모으기 위해 모금을 하고 해외 여행권부터 고액의 상품권까지 각종 경품 이벤트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렇다면 PD에겐 무리를 해서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멤버가 있었던 걸까? 마지막 순위 발표 시 예상 외 멤버들이 데뷔조에 들어 팬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제성 순위라고 인터넷 검색량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매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거에 비슷한 비율로 데뷔를 했었고 그것이 지표가 된다. 나중에 데뷔한 친구들을 보니까 그 순위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데뷔를 한 거죠. 기존에는 화제성 지수와 데뷔조가 거의 일치했는데 이번 시리즈의 경우 화제성 지수가 낮은 연습생들이 대거 데뷔조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 하지만 연습생들은 예상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딱 보자마자 이 기획사 되겠다 이라고 딱 느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스타십이요. 처음부터 분량부터 그 회사 밀어주고 오죽하면 스타십 전용 스타십 채널이라고 스타십 뉴스라고 저희 연습생들끼리 그렇게 막. 아니 스타십인가요? 이가 뒤에 있다가 바로 보면 눈에 보여요. 아니 센터 해봐라 메인볼클 해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걔가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걔가 또 다음에 몇십 위로 딱 오르고 2주 3주 만에 그냥 완전히 인생 역전이 돼버리더라고요. 해당 연습생의 분량을 분석해본 결과 후반부에 분량을 몰아받았고 이후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결국 그는 데뷔까지 합니다. 스타쉽은 이번 경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근데 좀 오래 걸리셨는데 뭐 나왔나요? 그런데 한 연습생이 스타쉽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친구가 경영국을 미리 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궁해서 좀 물어봤더니 자기 안무 선생님이 좀 알려주셨다고. 스타쉽 연습생들이 사전에 경연곡을 알고 있었다는 것.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시험 치기 전에 문제 미리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 입장에서 회사에서 되게 압박이 심했대요. 야, 니네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 게 야, 우리가 다 해준 건데 건방 떨지 말고 우리가 지금 너네 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경연곡 유출에 대해 기획사는 어떤 입장일까? 40쪽. 연습생분들이 미리 경연곡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연습생들이 해가지고 이게 수사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더 이상 별도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MBK 역시 두 명의 데뷔조를 낸 기획사인데요. 이 회사 대표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CJ E&M 간부에게 건넸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CJ 그 당시에 계셨던 PD님께서 그때 대표님을 잠깐 뵀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아 MBK 두 명 넣어주기로 해놓고 한 명 넣어줬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MBK 대표는 조작 논란이 있을 때 생방송에 진출한 20위권 기획사들에게 연락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 대표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제니 한번 모여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행할 것들은 너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나와달라 해서 간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MBK 대표는 그룹 X1의 데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먼저 나서서 구태여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다 합의를 해서 빌려주기로 했다.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우리 기다리지 말자. 그런데 어이없게도 회동 후 바로 MBK 대표가 말한 그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풀스 X101 그 조작 논란 관련해서 이 뽑혀져 있는 애들은 여기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열심히 해보자 뭐 그런 취지였지 다른 건 심지어 최종 순위 발표식 전에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연습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파이널 순위 공개되고 나서 저는 좀 되게 놀랐는데 연습생들한테 어떤 애가 난 사실 안 될 거 알고 있었다. 우리 울림 팀장님께서 어차피 나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 뭐 이래가지고 애초에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 울림에서는 한 명만 데뷔시킬 거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로 내정된 게 있었구나 싶었어요. 울림에서는 정말 내정자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결과 발표 전에 미리 결과를 울림 측이 알고 있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작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난 대다수 기획사들은 프로듀스 X101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어느 정도는 좀 세팅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어서 그러면 나도 이번에 얘를 들어갔을 때 한 5자리는 공평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지 11명이 공평하게 정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왜 근데 6자리는 그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그냥 뭐 상상하기에 조금 뭐 친했던 그 방송 쪽하고 친했던 뭐 매니저와 사장인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돈이 많은 회사가 또 그쪽하고 친한 회사라든가 서로 뭐 상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감정을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준영 PD는 기획사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다방면으로 그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국회에서 우리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작 사건에 대해 의원들에게 해명하던 CJ E&M 직원들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자기네는 이 보수 체계가 성과급이기 때문에 PD가 이제 이쪽에서 성과를 내면 워낙 경제적인 보상이 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CJ E&M 측은 공식적으로 경찰에 제작진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안준영 PD가 희생양 같은 모양새는 맞지. 근데 희생양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안준영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조작 사건에 대한 CJ E&M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만난 또 다른 관계자를 통해 CJ E&M 직원이 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뭐 위선까지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어디까지 끊기가 자기들이 판단이 잘 안 선다 뭐 이러는 건데